안녕하십니까. 먹돌이 백성환입니다. 둘째 백성철입니다. 셋째 백성열입니다. 자, 오늘은 또 늦게 끝났어요. 오늘 열심히 일하다가. 근데 오늘은 염통이 염통 100개 가져와서 동생들하고 뭐 한 잔 먹. 소주라도 한 잔 먹어야 되는데 소주가 없나요? 있어. 아, 소주 한 잔 먹으면서 오늘은 좀 늦게까지 해도 되니까 한번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복지깨에다 먹으면 폭발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복지깨에다 너에겐 커다란 의미. 그 조카들이 불렀던 거 아니야? 둘. 이쪽은 잘 안 익을 것 같은. 올려도 돼요. 저 뒤 안 익은 거는 그냥 빼먹으면 돼요. 나무 사. 아까 냄새가. 냄새. 30개 올라가고 그렇게 뭐. 아니 저렇게야 쪽이야 30개를 올리는데? 아니 형, 이 풀 이 자리는 없어. 이 앞에만 해놨어요 지금. 일로 아직 차극 찬 거 지금 다 것이 있구만. 아이고 오늘 서막 출근하고 힘들었네. 야, 그래도 스킬에다 있어서 서막 치우기 쉬운 줄 알아. 아버지하고 나하고는 경기 대놓고 퍼내고 그 누구야 상룡이 삼촌 불러서 퍼내고 그러고 있어. 상룡이 삼촌. 아 여기 있을 때 너무 못 치운 게 스킬 대놓고 고장났고. 아이고 스킬에다 우리 그 한번 저거 시켰잖아. 스킬에다 이번에 사. 형. 뭐. 야, 사예요. 뭘 형이요. 사면 되지. 요거 보조 사업 있으니까 그거 신청이야. 그래요. 3,500이나 되는데? 아, 근데. 야, 5천만 원 주고 사느니 삼지 그놈 주고 사지. 사야지. 그리고 이걸 1500, 달면 돼야 달면. 1,500 벌고. 이 찌개도 달면 되고. 아니, 형 다 해서 나와. 그래요? 다 해서 나와. 다 해서 나와. 아, 그러니까 비싸구나. 그래요. 아. 그럼 필요하네. 신청이나? 그래요, 신청이나. 그 이거 텃밭도 신청하고. 아이고. 형, 난리났네. 형, 소주가 딴 것이 한 병 있고, 안 딴 것이 한 병 있어. 딴 거, 안 딴 거. 딴 걸로 줘. 딴 거, 딴 거. 아이, 믹스해. 이건 딴 거. 이건 딴 거. 딴 거는 따잖아. 내가 돈을 따잖아. 안 딴 거는 잃는다는 거 아니오. 이거는 안 딴 거. 뭘 엄청 떨어지네. 진이 올라가니까. 아, 소주구만 뭐. 그래, 소주요. 잠 없어? 여기 있잖아. 가시겨, 이거. 우리 집에 아니 우리 집에 소주 있어. 왜 그럼 좀 뭐 어? 이거 뭐 계속 떨어져 이제. 이거 뭐야 참. 참? 성출이 형 혹시나 먹으려는가 이거. 성출이가 술을 먹어? 아니 근데 혹시나 세상이 바뀐 일이야. 혹시나도 안 먹어. 이거 한번 있어야 돼. 뿌려. 예. 아, 지금이라도 뿌려. 이런 데는 괜찮아. 이런 건 안 묻어. 생고기. 생고기에 그래. 미리 뿌려놔? 응, 차고에다 뿌려. 그렇지, 그걸 다 뿌려야지. 야, 이제 우리도 우리 집 그럼 하우스 싹 뜯어버리고. 크게 쳐버려? 이렇게 쳐. 그래야 꽃으로도 널든 창고로 쓰든 뭘 이렇게 해야지 이제. 자꾸 한번 먹어봐? 내가 그럼 원래 하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손도 못 대게 해요. 한번 내린 거. 저는 하우스 크게 질라고 했는데. 이거 써? 아, 이거 써. 먹어봐. 아, 이런 건 이것다니까. 탈탈. 찍어 먹는 게 맛있네. 색깔 맞네. 아니요, 이거는 잘. 성출이하고 나하고. 형, 그쪽 그거 체크해. 그렇지, 그치. 나 이쪽 잘난데. 너 뜨거. 형준이하고 나하고 옛날에 같이 일 다닐 때 참 그냥 삼겹살이고 뭐고 색깔만 먹느라고 정신없던 너고 나고는 아예 콤비였어. 콤비. 맛있네. 맛있게. 죽이네. 이 염통은 죽인다니까. 내가 말했잖아.
맛있다 맛있다 이거. 꼼꼼하게 저 앞에 사모님들 계시는데 하나씩 들여갖고 넣고 갓들 응? 비리도 하나 주고 형 아따 이거 소주 한 잔 안 먹으면 진짜 그래? 끝내주네 이 세상이 뭐 얼마나 뭐 모래 산다고 응? 그런 말을 하지마 그냥 최고의 만찬이다 생각하고 먹으면 돼 이 생고기 먹고서 생겼어 어? 안 익어가지고 그냥 먹어 익었어 소금을 한번 찍어 먹을까? 소금? 이쪽 좀 이렇게 좀 놓아야지 형 참나 이렇게 너는 좀 안으로 좀요 이렇게 살짝 너는 이쪽으로 많이 익혀서 먹어 그냥 근데 많이 익혀서 먹으려고 하는데 내 거를 빼서 먹어버리잖아 누가? 형이 나는 이쪽에서만 먹었는데 이거 좋네 야 이거 소스 괜찮다 그래? 응 이게 맛있어 저게 맛있어 맛을 알아 소금보다는 적어요 아, 한 잔 더 먹었네. 아따, 이거 먹어야, 나 소주 먹는 게 진짜 딱이네. 이 맛입니다. 아따. 또 틀린 맛이네. 형준이는 이거 맛있는 거 보면 얼굴이 딱 떠있어 뭐라고? 이렇게 웃어 그럼 뭐 맛없는 거 보면 어떻게 먹어? 인상쳐 좀 몰라? 그리고 맛있는 거 먹을 때는 말을 안 해 맛없는 거 먹으면 마르고? 먹기도 바쁜데 언제 마르겠냐 그게 부지런히 먹어야 돼 그니까 먹었어요 이거 됐다 한 잼이라도 더 먹으려면 한 잔 더 따놔도 봐 저희 재수 씨들 이따 먹을 걸? 안 보여서 이따 먹으려는 거 모르겠어요 이렇게 먹다가는 이거 뭐 한꺼번에 네 개 먹어 맛있다 이거 찍어먹을래? 응 나도 한번 찍어야지 아 이렇게 딱 찍고 건배 한잔 하시죠 건배 역시 소주는 진리야 큰일 날 뻔했네 조금만 깊었어도 못 찍어먹어 응. 아 깊은 뜻이 있지 내가 다 먹는 뒤에는 나도 봐서 어 형 이거 세 개? 어 뭐 잘 익은 거 줄게 아니요 너 그거 야 빨리 올리게 와 한 번 내가 먹으라고 내가 밀어줬잖아 그니까 한 번에 먹으라고 여기까지 더 올려 어 응, 형, 거기다 펴. 어, 당신. 소스 발라갖고, 소스 먹어야 해요. 소스 안 찍으면 맛이 없어. 형, 상추. 한 번 찍어. 배추. 배추 하나씩. 어. 아. 야, 하늘아, 너 있는 동안에 이 배추라도 하나 씻어. 아니, 난. 이거 먹을 거예요.
형 이거 찍어. 아니요. 후중자를 좀 놓아야 돼. 어. 이게 뭐야? 맛있어. 이거 뭐야? 100개 맞아? 적당요. 일단 씌워보면 되지. 저 사오면 다 나와. 모질려면 전화해. 이쪽은 색깔이 반지름한데 이쪽은 색깔이 좀 거지겠네. 좋아, 아주 좋아, 아주 좋아. 그냥 나는 이거 이렇게 엮이기만 해도 그냥 먹었으면 좋겠어. 아, 뜨거라. 야, 저쪽 거 먹어야 돼. 왜 이렇게 녹도 안 했는데. 그래, 한 번에 30개씩요. 세 번은 90개 아니요. 좀 남으면 바꿔. 근데 이걸 몇백 개 사오려고 했는데 없어. 물량이 다 딸려. 아, 하다 염통 진짜.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염통 불맛에 구워 먹으면 진짜 맛있습니다. 와, 진짜 이거는, 와, 진짜 불문율이에요, 불문율. 와, 소주 한잔 먹고. 야, 이건 소주 무한이다, 무한. 그지? 강추. 어, 강추. 누구하고 먹냐의 맛이 또 틀리지. 그렇지. 생각 차이. 동생들하고 먹으니까 뭐 얼마나 맛있겠어. 아, 진짜 이거 강추입니다. 이게 딱 꽃이 이렇게 해가지고, 야, 이거 양념을 좀 많이 부셔야겠다. 이거 큰데. 그래도 음식은 여럿이 먹어야 맛있어. 맞아. 소주 한잔 따라봐. 야, 아까 이렇게 해갖고 먹으니까 진짜 맛있더라. 네 개를 한꺼번에 먹냐. 입에 식감이 있길래, 식감이. 두 개하고. 아, 너 먹어. 그러나? 응, 걷다. 황렬히 찍어줘야 돼. 아, 형. 매워. 응이라. 됐어. 일단 놓아, 그냥. 한 잔, 한 잔 넣어야지. 아, 피디님 둘라고 썼는데. 그래요? 먹어야지, 매운 짠, 짠, 짠. 아, 좋습니다. 야, 이거 탄다. 이걸, 피디님 또. 이거 맛있는 거요. 아, 피디. 아, 뜨거라. 띵, 매운 거. 자, 한 번에 딱 먹으면 되죠. 안 먹어본 것이 맛있나? 맛있어? 오. 짱따봉이야? 와, 구독자들이나 시청자들 오면 이거 요즘 대박이겠다. 이거 모를 거 아니야, 이 맛을. 형. 진짜. 그러면 이 닭 얼마리 몇 마리를 잡아야 해요? 몇 마리 잡든 진짜 이 맛 모를 거 아니오. 이렇게 숯불에 구워 먹으니까 진짜 맛있네. 야, 진짜 맛있다. 내가 말을 많이 하면 안 맛있다면서. 말 아니야 꼬마. 좀 사, 이쪽. 응?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잖아. 야, 술도 한 잔 더 줘봐. 와, 오늘 술 뭐하냐? 술 몇 병 갖고 왔냐? 두 병. 두 병? 잠깐만. 야, 까라, 까, 다 까. 타, 이거 한번 타, 해줘야지. 다른 사람들은 막 이렇게 한 게야. 그거는 세월이 돈다고. 빨간 소주네. 아, 좋네. 한 잔 더. 한 잔 더. 이거 한. 3분 전. 이거? 그냥 밤새도록 먹어도? 야, 이건 진짜. 소식이겠네. 진리야, 진리. 내가 보기에는.
우리가 음식을 여러 가지를 해서 먹어봐도 밤새도록 먹으면 안 질린다. 배도 안 불러. 소스도. 어. 소스 짱이지. 내가 이거 딱 갖다 놓은 거야, 항상. 자, 세트 하나씩 먹어, 뭐. 와. 야, 뭐. 경철이 욕 봐, 응? 욕 본 건 없어. 다 사는 것이 다 맞아. 뭐. 욕 본 건 없는데, 욕은 본 사람은 없다. 응. 안 보이니까. 눈이 좋아도 욕은 못 봐. 아니지. 사는 것이 다 원래 그런 거야. 뭐. 아, 형도 그런 적 있잖아. 형, 미웠나? 이제 다시. 아, 뜨거워. 야, 이거 그만 먹고. 아, 뜨거워, 씨. 그거 안 익었어. 이쪽으로 나와요. 없냐? 없어. 금방. 우리 애들도 이거 잘 먹어. 그냥? 봤다, 너, 네 조카들은 그냥, 뭐, 못 먹는 것이 없더라, 내가 보니까. 아이. 쓰잔잡은 됐다. 여거 뭐야. 고기 먹으면 정신없어. 그것도 형, 그것도 형님이가 먹어버리잖아. 그모는 줄줄이 먹어버리고 형님이가 안 먹잖아. 그모는 아내들이 간을 봐. 그래, 나연이도 간 봐. 가 앉으면 끝까지 앉아있는데 형님이가 일어나버리면 아니요. 먹는 것도 야, 형님이가 안 먹는다고 하면은 지네들도 안 먹어. 잘 간 본다니까. 그래? 위에서 먹어줘야 밑에서 먹는 거예요. 우리도 형 어렸을 때 형이 어? 뭐 먹으면 하나라도 더 먹으려고 그런 거고 옛날에 큰 게 상길이가 깜밥까지도 형 깜밥 이따 좀 이따 지 호딱 먹더라고. 형 깜밥 좀 이따 먹게 그려. 가가 내 밥그릇을 차고 온 놈이요. 이만한 밥그릇을 지가 찾으더라고. 맞아. 근데 너 왜 그냥 그랬더니 형 저도 이거 한번 먹어보게요. 아유. 그러더니 이모가 전화가 왔어. 왜 김치찌개를 하는데 맛이 없다고. 시골 형은 큰형하고 같이 김치찌개 해달라고. 근데 그래서 맛있는 게 아니야. 내가 봤을 때 맛은 똑같아도 형하고 먹어버리면 어? 이 김치찌개도 잘 끓였잖아. 아니 잘 끓이긴 끓이는데 진짜 잘 끓였잖아. 왜 김치를 볶아서 이렇게 고만 넣자 이제 고만. 진짜 맛있어. 오늘 어때? 맛있나? 형철이가 맛있는 건 맛있는 거야. 근데 딱 하나씩만 먹어. 하나씩만 먹어. 이 자체로만 보면 맛이 없어. 근데 이 소스를 찍으니까 맛있는 거야. 그만해 이제. 아, 이것도 양념 맛이야. 어? 아, 이것도 그래요. 응, 딱 먹어. 없어지기 전에. 이 밤이 가기 전에. 없어지기 전에. 이거는. 야, 우리가 나이가 보통 나이가 아니야. 이제, 야도 이제, 신이야, 신. 형, 그거 알아? 인자. 6월 야, 내년부터는 나한테 경어 써. 6월달 쓰잖아. 6월달 되잖아. 그러면 이제 만 나이로 돼. 이제. 그러면 나 또 시운에서 48 돼. 마흔하고 48 아니요? 아, 생일이 안 지나면 48. 나는 어차피 시운에서. 생일이 지나니까. 시운에서 너희들은 마흔. 생일이 늦으니까. 나 시운 갔다가 뒷받고 다녀. 시운 갔다가 48로 뜨는 거야? 내가 너희들을 생각하고 하는 것이 있지. 그런 거 없겠냐? 형은 형이야. 근데 엄마가 요즘은 먹어. 안쪽. 형. 응? 마지막은 동생이 먹어야 되는데. 아니 너 뭐? 어? 아, 그런 데 못 먹어. 비빔밥인가? 너 먹고 나를 먹고.
꼭 내야 된다. 이걸 잡혀다 놓으니까 끊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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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끊어 응. 내려놔 거기다 놓고 놓아봐 거기다 놓고 놓고 응. 배추도 없어? 응? 있어 배추 없어. 배추 뭐 다 먹었구만? 응 원래 이렇게 쓰레한데 아 근데 이거 어디서 사왔어? 전주 이거 통화시야. 뭐야, 여기 애들 좀 한번 구워주게 사와. 그러면 나 큰아빠한테 보내면 되지. 아이, 여기서 구워 먹으면 되지. 근데 왜 큰아빠한테 보내면 되나? 자, 인사해. 아이고. 자, 오늘도 동생들하고, 동생들하고, 아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항상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행복합니다. 토끼띠 화이팅! 토끼띠!